네, 우려가 현실이 된 걸까요? 부산에서는 설 연휴에 일가족 8명이 가족 모임을 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부산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겼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설 연휴인 11일과 12일, 일가족 8명이 부산 남구 부모 집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 거주자 1명이 13일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시가 나머지 가족에 대해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남 확진자는 설 연휴 전 다중이용시설에서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확진자의 그 가족분들은 설을 맞이해서 부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을 한 분들입니다. 설과 관련되어 감염이 전파된 사례이고요. 부산시는 이 일가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고발이나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이분들의 증상 선후 관계와 그리고 모임도 이제 하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꺼번에 모이신 상황인지 또는 나누어서 모이신 상황인지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입니다. 또 이 일가족이 연휴 동안 부산 시내를 돌아다녔는지 동선 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일가족 외에도 전북 확진자의 부산 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가족 모임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됐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